오늘은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필수템들이랑 쟁여둬요. 한 3개씩 질저가 제대로 되고 오늘도 썼어요. 등에 막 뭐가 나더라고요. 이것도 세일을 진짜 안 해요, 여러분. 떡진 느낌은 안 들었다. 바디 관리 중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엘입니다. 오늘은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꼭꼭 구매를 하고 있는 필수템들이랑 궁금해서 구매한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아시다시피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를 못 샀거나 많이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구매를 했을 때 가격대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 추천템을 소개해드리면서 올영 세일 기간 동안 득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올영 세일 쇼핑백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올영 세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참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성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 평소에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올리브영 갔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놓친 거예요. 방금 요 오늘 드림으로 시켰거든요. 소개해드릴 제품들을 보면 거의 바디케어나 헤어케어, 헤어 관리템 위주예요. 피부 케어 다 케어거든요. 그냥 이런 제품들은 오래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구매를 하려면 가격대가 약간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색조나 이런 거는 돈을 펑펑 쓰는데 케어 제품은 또 비싸면 딱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리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의 파운데이션을 제가 좋아했었어요. 얇게 발리면서 픽싱도 빠르고 커버력도 낮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이것도 쿠션 이미 구매를 했는데 좀 이 와이드 브러쉬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이런 거 구매를 하면 잘 못해요. 전 항상 이렇게 가위 같은 걸 써서 없애버린답니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오 털이 이게 궁금한데요? 제가 이것도 조만간 리뷰를 남겨볼게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이 언니 또 추천템에 또 넣었네 라고 싶은 그런 템들이 많을 거예요. 이 콘텐츠를 항상 망설이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자 다음은 이거 이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올리브영 알바를 했을 때 이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기도 했고 저는 원래 겨드랑이 땀이 좀 많이 나는 편이어서 약국에서 땀 억제제를 사서 발라서 쓰는 편이거든요. 몸에 안 좋대요. 유방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리뷰를 봤어요. 아 나도 이런 걸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라색을 사고 싶은데 되게 품절이더라고요. 아이씨 코에 닿았더래. 발라볼게요. 근데 이게 사람들 말로는 땀이 엄청 안 나는 건 아닌데 났을 때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 괜찮으면 여름 추천템에 관련해서도 콘텐츠를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괜찮으면 이 제품도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코팩을 이번에 요거를 샀어요. CMP. 이걸 산 이유가 제가 1소 제품이 좋거든요. 진짜 피지도 잘 나오고 피지를 딱 막았을 때도 코도 매끈매끈해지고 너무 좋은데 부작용이 뭐냐면 금방 피지가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이걸로 좀 갈아타봤거든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썼었는데 효과가 미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랩 같은 거 씌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덜 나오더라도 피지가 안 했을 때보다 하고 나서 피지가 더 많아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새로 구매를 했어요. 발 씻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풋샴푸를 진짜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이전에서도 계속 추천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빙하? 이렇게 돼 있는 걸 사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발을 진짜 꼭꼭 씻거든요. 비누로 씻는 것보다 풋패드에다가 발에 칙칙 뿌려서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식으로 발을 닦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세일할 때 막 쟁여둬요. 한 3개씩 구매를 하거든요. 레몬향, 자몽향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레몬향을 좋아했거든요. 이번에는 이 빙하수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좋으면 리뷰를 한번 남겨볼게요. 다음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제가 이번에도 구매한 닥터지 마스크팩. 여름철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여드름도 나고 곱살 여드름도 많이 올라오고 피부가 점점 빨개져요.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발라도 가려지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 붉으면 화장도 잘 안 먹거든요.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붙이면 진정이 되더라고요. 진정 마스크팩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얼굴이 오히려 뒤집어지는 편이어서 마스크팩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잘 맞는 진정 마스크팩
에어백이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에필로 제품이랑 그 다음 요거 닥터지 메디필도 유명하긴 한데 진정은 되긴 한데 나중에서의 당김이나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저는 메디필보다는 닥터지 거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구매를 해봤고요. 얼굴 제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이 진짜 세일을 안 해요. 구매하려고 항상 보거든요. 맨날 32,000원 막 이래. 좀 세일할 때 구매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살까 하다가 아니야 세일할 때 사자 이랬던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못 샀던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 진짜 공병 진짜 많아요. 중간에 이제 이게 너무 비싸서 스킨푸드 제품을 썼었어요. 블랙슈가? 확실히 그건 얼굴에 좀 자극적이고 케어가 잘 안 된 기분이었는데 진짜 아임프롬 이 피그 스크럽 마스크 정도로 각질 제거 제대로 되고 이걸 쓰면 진짜 좁쌀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요. 각질 제거 제대로 되니까 기획 세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허니 마스크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해철이 이게 아니야. 겨울에 이건 써야 되고 기획 세트를 하실 거면 이거 작은 거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진짜 강추템 완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지베르니 마스카라도 구매를 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는 피부를 두껍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추울 때 뽀용한데 블러셔가 예쁘게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좋아해서 피부도 살짝 두껍게 하고 샴메이크업처럼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름철에는 오히려 그렇게 두껍게 베이스를 하면 얼굴이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냥 이 홍조끼도 블러셔 느낌으로 하고 그냥 다녔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피부 트러블이 진짜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속눈썹도 가을이나 겨울에는 땀이나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속눈썹 붙여도 굉장히 예뻐요. 여름철에는 더욱 거기에 이제 강하면 좋지만 지속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저가 신경 써야 되잖아. 요즘엔 또 속눈썹을 잘 안 붙이거든요. 정말 특별한 날 아니고서야 속눈썹을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마스카라가 진짜 지베르니 마스카라거든요. 제가 오늘도 썼어요. 나는 속눈썹이 짧은데 정말 강력하게 픽싱하고 싶고 완전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지베르니 마스카라 너무 추천드리거든요. 블랙을 살까 블랙 브라운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힙합 메이크업 할 땐 블랙 브라운 많이 하거든요. 원플러스는 기획 세트더라고요. 지베르니 광고를 많이 하긴 하지만 진짜 광고를 제외하고도 이거는 진짜 찐찐찐 추천템이어서 지인들이 물어봐도 이거 꼭 추천하거든요. 지인 같은 경우 저를 알다 보니까 야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이걸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지베르니 마스카라 완전 추천드립니다. 필리밀리 실리콘 패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 구매한 이유는 근데 이게 얼굴에 하는 거네? 저는 얼굴에 쓰려고 산 건 아니고요 브러쉬 닦으려고 샀어요. 얼마 전에 뷰티수님 파우치 털기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나도 사야지 하고 똑같이 생겼네 하고 샀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하는 거네요. 저는 브러쉬에 클렌징 하려고 샀습니다. 이번엔 또 이런 식으로 잘못됐네요. 브러쉬가 있는데 저게 그냥 손으로 하는 거랑 그런 패드로 써서 하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걸 구매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추천드릴 제품은 지금 구매한 건 아니지만 바디케어 굉장히 하잖아요. 등드름 다들 엄청 신경 쓰는데 그때 사용하기 좋은 미스트가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번 기간 동안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요겁니다. 이전에 썼던 바디 미스트랑 다르게 너무 좋은 점이 분사력이 장난 아니에요. 깜짝 놀랄 정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쓴 지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쓰고 나니까 확실히 등드림이 좀 가라앉기는 하는 것 같아요. 쓰다가 중간에 살짝 안 썼는데 등에 막 뭐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걸 쓰니까 다시 매끈해졌어. 바디 미스트도 바디 미스트지만 등드름을 관리를 해주려면 스크럽도 많이 해야 되고요. 등을 잘 닦아야 돼요. 바디 미스트로만 되지 않고 그런 걸 다 갖춰졌을 때 바디 미스트를 뿌려줘야 최종적으로 등드름을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름이고 이러면 또 노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바디 미스트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두피 신경 많이 쓰잖아요. 또 이거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것도 세일을 진짜 안 해요, 여러분. 떨어져 살려고 하면 없어. 지금 이거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구매를 했어요. 진짜 제가 두피 케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것만한 제품이 없어요. 유튜브 초창기일 때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제 머리 두피 냄새 맡고 쓰레기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이제 두피 케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두피를 관리 안 하면 확실히 냄새가 나요. 본인한테 날 정도면 남들한테도 되게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피 케어를 꼭꼭 해주는데 이번 기회에 제발 꼭 사세요. 이건 진짜 어노프
헤어케어 트리트먼트를 로레알 제품도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고 오노브 제품도 추천을 드렸는데 물을 때 좀 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나온다라는 거를 감안하고도 쓸 수 있는 제품이거예요. 요즘에 오노브 에센스도 쓰고 있거든요. 에센스 오일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 쓰는 트리트먼트는 스킨케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 제품인데 그것도 좋기는 한데 그거를 맨날 쓰기에는 머리가 좀 떡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노브 제품은 맨날 사용해도 떡진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좀 있어요. 너무 가볍지만은 않으면서도 무겁지만은 않아서 딱 쓰기 좋은 트리트먼트 제형이더라고요. 다 비우고 잘라서 야무지게 다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클리오 퍼프를 많이 추천드렸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온대요. 이번에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저 아직 써보진 않은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사용할 땐 이런 퍼프 많이 쓰거든요. 전에 쓰던 퍼프랑 많이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아마 파운데이션을 만약에 쓰게 되면 이 퍼프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콤부차. 이것도 제가 지금 구매한 건 아닌데 바디 관리 중에서 제가 콤부차를 요즘에 먹고 있거든요. 콤부차랑 에사비를 먹고 있는데 에사비가 제가 먹는 게 좀 가격대가 있어요. 그거의 대체용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칼로리가 일단 좀 낮고 맛있어요. 화장실을 잘 가는 기분이 들어서 시젠 콤부차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먹었었어요. 2019년쯤? 세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맛이 엄청 많아지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샤인머스켓을 샀는데 그냥 원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레몬 맛이 진짜 맛있어요. 바디케어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리를 해서 콘텐츠로 만들 예정이어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식물나라 선스프레이 얘는 왜 샀냐?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만 원 할인을 하는데 3천 원이 모자라서 사긴 했는데 그렇기도 한데 저는 여름에 옛날에는 타는 게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나이를 좀 먹으니까 오히려 타서 운동을 하고 몸이 탄탄해 보이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냥 다니는데 제가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 진짜 막 태울 것 같은데 그래서 햇빛 좀만 받으면 막 간지럽거든요. 아프고 그냥 쉽게 뿌리려고 구매를 했어요.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햇빛 알레르기도 좀 적게 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난 이렇게 오늘 구매한 제품들 궁금해서 샀던 제품들도 있고 그동안 너무 잘 썼는데 할인을 안 해서 구매한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어떠신가요? 좀 별거 없죠? 저랑 좀 오래된 예린이들은 아 이 언니의 찐템은 정말 저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올영 세일 기간 동안 진짜 이렇게만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한 제품들만 구매를 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영 세일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이나 이렇게 제가 꼭 쓰는 제품들, 추천템들 한번 구매를 해서 경험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